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야, 저 쪽하는 된 파이 좀 봐. 이 돌탑, 와, 이거 쌓기까지도 수년 걸렸겠네요. 응? 촘촘히 쌓인 돌탑 좀 보세요. 야, 여기가 간월제 해발 900꼬치예요. 야, 와, 와, 야, 이 경치도 보세요. 와, 야, 이 넓게 펼쳐진 이 풍경과 아름다운 경치. 소위 일망무제라고 해도 괜찮다. 일망무제. 끝없이 펼쳐진 경관. 이야. 안녕하십니까. 대마기행 길 최주봉입니다. 이야, 저는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한반도 동남쪽. 자, 이 1000m가 넘는 보고리가 9개나 이렇게 모여있는 곳. 영남 알프스를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곳은요, 사계절 어느 때 와도 다 아름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지금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대마기행 길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영남 알프스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역사를 찾아서,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레디 고! 가지산부터 천왕산, 운문산, 신불산, 제약산, 영축산, 간월산, 고혼산, 문복산까지 키고 높은 산이라는 스위스 알프스처럼 겨울이 가까워지면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일 정도로 높은 봉우리들이 이어지는 영남 알프스. 이 굽이진 산등성이 따라 깊은 골짜기마다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함께 올라가 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아, 배 선생님이시죠? 예, 예. 어? 아,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참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영남 알프스가. 예. 이 신불산과 간월산이 중심인데요. 예. 이 풍경도 뛰어나지만은 이 많은 사연과 숨겨진 어떤 역사. 예. 이 산을 넘을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사연들. 예. 이런 것을 오롯이 간직한, 어떻게 보면은 삶을 간직한 길이다. 애환을 간직한. 예, 그렇죠. 삶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영남 알프스가 품고 있는 지역이 울산뿐이 아니죠? 예, 영남 알프스가 그 품이 굉장히 넓어요. 네. 밀양, 양산, 울산, 청도, 경주 5개 시군을 아우러져 있는데 그 총 길이로 볼 것 같으면은 약 350km에 달하는. 와. 우리나라 휴전선보다도 더 큰 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크네요. 예, 큽니다. 예. 면적이 큽니다. 그 넓은 품을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는 간월제. 이 간월제 하면은 또 억새평원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저 산이 좋아요. 저 넘어가 표충사입니다. 밀양 표충사. 아, 또 저 넘어 가지산을 넘으면은 운문사고. 와. 영남 알프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4대 사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악세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날라요. 이게 여기 출신 고복수 선생님의 짝사랑이라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의악새가 억새라고 하는데 아세요? 왜 의악새가 억새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억새가 억새게 말을 안 들어서 억새고 갈 때는 갈 때까지 가서 갈 테고 그런 이야기 아, 뭐냐, 그건 너무 그 지나친 얘기고 억새가 노랫말이 나오는 거 보면 밤에 네. 이 소리 들어보세요. 이 속에 바람 불면은 싹 이 소리가 들린대요. 와, 그래서 이 밤새 소리, 밤에 들리는 소리가 으악 소리가 그게 억새라 이거야. 와, 지금은 조금 때가 지났지만은 야 장관을 잃을 때가 몇 월 달이에요? 억새는 봄에부터 피기 시작을 해요. 그건 푸새라 하고. 푸새. 그다음에 예, 푸새 이제 풀이 발에 타다 말이죠. 네, 네. 그다음에 9월 달에 절정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때는 흰 털을 가져요, 복슬복슬이. 그렇죠, 털 아주 예쁜 예, 예. 솜처럼. 자, 10월 달이 되면은 황금빛. 황금빛. 황금빛처럼 물이 들고. 예. 11월 달 이제 늦어지면은 조금 옷을 붉은색으로 갈아입는데. 그래서 억새는 세 번의 옷을 갈아입는다. 아, 그래요? 패션의 패션의 억새죠. 패션 억새. 예. 지금도 그런 마지막 패션이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황혼 패션이라고 볼 수 있죠. 짙푸른 초록빛에서 황금빛으로 한 번, 새털 같은 은빛 꽃들이 날아가면서 핑크빛으로 또 한 번, 올해 할 일을 다 마친 겨울사는 잠시 쉬어가려는 듯 어딘가 편안한 모습입니다. 산처럼 여기도 숨고르기를 하는 이들이 있네요. 야,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아, 여기 가물죄가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서 저희는 신불산 갔다 왔어요. 아, 다녀오셨어? 네. 야, 대단하네. 그럼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내려가야지. 아니요, 또 저 앞에 가물산 올라가 버리지. 이 산도 참 좋은데요. 아, 네? 다음 기회에 한번. 오. 젊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산을 많이 해요. 요즘은 그게 트렌드 같아요. 젊은이들이 왜 찾을까 산을? 신선한 공기 이런 느낌? 네, 그냥 헬스장 이런 데는 갇힌 데서 하다가 맞아. 산에 올라오면은 공기도 맑고 이러니까 뻥 뚫리잖아요. 네. 산에 오면은 응? 아 발열 뜨거워진다고? 네. 아 발열되는구나. 전투 식량입니다. 야 이렇게 김이 나네. 뜨거워요. 따뜻해. 와 이런 게 다 있어요. 신기하다. 내 꿈 부족한데. 1인당 하나씩. 그럼 내가 얻어 먹을 수도 없지 않아.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좋은 여행 하시고 네. 즐거운 여행 되시고 네. 고맙습니다. 산객들 간식 먹는 걸 보니까 저도 출출해지네요. 아, 뜨거 뜨거 뜨거. 어휴, 뜨거. 이야. 오, 뜨거워라. 아, 뜨거라 뜨거라 따라. 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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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이야. 이 신불산 간월제에 오면은 꼭 먹고 가야 되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와봤더니 이거예요. 이거 안 먹고 가면은 내려갈 수가 없대. 경치를 안주 삼아 경치를 음식 반찬 삼아 먹는 거야. 와 기가 막히네. 야 산에 와서 먹는 이 맛. 속이 싹 풀리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 나지만은 고단한 산행에 꽁꽁 얼어있던 몸을 뜨끈하게 녹여주는 라면 한 젓가락에 눈앞에 펼쳐진 경치 쫙 올리니까 무릉도 원이 따로 없어요. 지금은 많은 이들이 오르내리는 이 등산로는 원래 우리 선조들이 매일같이 넘나들었던 애환이 서려 있는 고갯길입니다. 장꾼들이 다니던 산길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는 사이에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아니 사람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 입석대처럼 말이죠. 와! 두 개의 거대한 돌기둥이 우뚝 서 있는 이 모습이 꼭 당간지주 같지 않아요? 예로부터 산 높고 물 맑은 골짜기 아래엔 큰 사찰이 있었습니다. 가지산 아래 터를 잡은 천년 사찰 성남사처럼이요.
일주문에서 청운교까지 이어지는 700여 미터의 나무 사이 길에는 소나무, 서나무, 굴참나무같이 세월을 온몸에 각인한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야, 이 단풍이 아직도 남아있네. 어? 여기가 남쪽 지방이라서 아직도 단풍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얼마나 예뻐 이게. 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나무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나무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 나무가. 예. 이 나무를 잘 보시면 예. 사연이 있어요? 예. 이 나무가 이 아래 이 밑둥을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파졌네. 예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나무 한 그루가 아니고 나무 아홉 그루가 이렇게 자라면서 합쳐져 갖고 이게 한 그루가 된 그 나무입니다. 예. 오, 아홉 그루가 합쳐져 가지고 나무 예, 하나가 예. 됐다. 예예. 예. 그래서 요 보시면 요 나무 요 아홉 그루 표시가 나거든요.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 비틀어지면서 나무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갖고 어 그래서 꽈배기처럼 예, 예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도 수백 년 된 소나무 같은데요. 예, 이거 그렇죠? 뭐 한 2, 300년 그렇죠? 안 됐겠습니다. 야, 이 두께 보니까 와, 야, 저렇게도 하고 이런 소나무를 처음 봤어요. 성남사 초입에 딱 심겨져 있네. 이야, 와,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야. 이야. 아, 무슨 나무? 왜 이렇게 생겼어 이게? 어? 예, 이게 여기 뭐 껍질이 많이 벗겨진 건데. 예, 예. 일제 시대 때 그 태평양 전쟁할 때 이제 그 일본이 그 비행기 그 기름 있지 않습니까? 연료. 예, 예. 예. 그거 송진 빼갖고 소나무 송진 빼서 그 비행기 연료 쓴다고 이제. 송진을 이제 빼간 요 흔적입니다. 이게. 이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아이고 이거 예, 예. 더군다나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껍질 벗겨져 가지고 예. 이거 뭐 이불도 없이 이렇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야. 예, 요게 이제 이게 대각선으로 요래 갖고 이제 요게 우리 요즘 이제 고무나무에 고무 빼듯이 요렇게 홈을 하면 아, 이제 여기서 그럼 예. 송진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갔구나. 깡통 같은 걸로 받아 갖고 아. 이제 요 담아가 이제 가져갔거든요. 아. 예. 참.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때가 1940년대니까 80년 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80년 세월이 지나도 이제 이 그때 이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아물지 않고 아물지만 예. 아물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그냥 씌워주지도 않고 덮어주지도 않고 예, 예. 이게 얼마나 그래도 버티고 올라갔잖아 소나무가 살아 소나무가 얼마나 질긴 거야 강하고 이거 한국인들의 근서 같잖아요. 1942년 봄 여름부터 1945년 가을까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흔적을 죄 없이 떠안았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난날의 아픔을 꿋꿋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세를 넘어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 태화강의 발원지에서 흘러내려온 구슬처럼 맑은 개울. 그 너머로 성남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저 산이 영남 알프스의 제 정상인 가지산 정상이에요. 1200이 훨씬 넘는 산이지. 명산 아닙니까? 가지산 정기를 품은 사찰의 중심인 대웅전 반바퀴를 돌자마자 아주 재밌는 물건이 눈에 띕니다. 이건 무슨 돛단배야 뭐야? 목조 같은데 무슨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닌데 배가 이렇게 삐뚤을 리가 없죠. 아, 구유. 엄나무 구유야. 이 엄나무라는 게 이 얘부터 아주 단단하거든요. 이 엄나무로 집 한번 집은 집이 수천 년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엄나무로 만든
구유야 구유. 이거 구유가 뭔지 아세요? 예? 옛날 사찰에서 이 대종 스님들의 공양 지을 때 그 지은 쌀을 씻어 담았던 그릇, 이게 구유. 그리고 밥을 퍼담아 두었던 구유. 이렇게 큰 구유에 쌀을 퍼담고 밥을 여기다가 보관했으면 이게 도대체 스님들 한 5,600명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공양이네. 어? 그 옛날 성남사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이 구유는 500년 전 간월사에서 옮겨왔다고 합니다. 스님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이 긴긴 세월 본연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거지요. 풍수지리에 의하면 이 가지산은 암산이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구니 도량답게 지붕과 처마 곳곳에서 단정함과 정갈함이 묻어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딘 가파른 계단 끝에는 이곳에 오면은 반드시 보고 가야 하는 게 있어요. 야, 성남사 제일 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성남사 성탑인데 이게 보물로 지어져 있는데요. 이름 있는 스님들, 이름 있는데 이름 있는 스님들의 유골을 여기가 보관한 곳이에요. 유골을.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통일 신라 말기 성탑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뛰어난 불교 유산입니다. 곳곳에 12지의 문양들을 이렇게 윗부분이 이 탑에가 조금 많이 상처났죠. 오랜 세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돈탑은 일제강점기에 한 차례 무너져가지고 다시 쌓아 올렸지만은 돌 사이사이에는 이제껏 거쳐온 시대가 층층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죠. 이곳을 지나는 이들이 잊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냄새. 무슨 향기로운 냄새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와, 삼전. 국수집에 여기야? 네. 아니, 여기 뭐, 영남 알프스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여긴 이 집이 소문난 집이라고 한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예, 예.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단출한 메뉴판 넘은 이 산꾼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 아니랄까봐 뭐 보이는 곳곳마다 산산산 산이래요 그냥. 영남 알프스라서 그런지 들어가는 초입이 이게 무슨 이건 알프스 같은데.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거창하네 이거. 그림만 봐도 이거 완전. 이것도 내가 비빔 먹고 싶다 그랬지. 와, 새콤달콤 침이 절로 보이는 비빔국수. 옳지. 이 그림만 봐도 이 비주얼이 사장님의 솜씨를 딱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는데. 예. 그냥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이런 것도 야채도 직접 여기서 갖고 시나? 농사 지은 것이 뭐야? 기왕이야. 나왔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게. 멸치. 멸치 냄새가 확 입안에 풍기네. 좋은데요. 이것도. 이야. 영남 알프스 오시는 분들이 여기 찾아올 수밖에 없네, 맛보니까.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죠? 네. 그리고 일단 여름에는 시원한 게 국물, 냉국수도 있고, 겨울엔 따뜻한 게 먹고,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이 국수 한 그릇에 해포를 풀고, 피곤을 푸는 거. 맛 좋아요. 사장님의 성격이 곱고, 아주 얼굴이 미인이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더 음식이 짱. 음식이 짱이에요. 매력 있네. 영남 알프스를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 있는 둘레길에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데요. 마을마다 내려오는 전설은 지나가는 둘레길에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능산마을에서 우연히 이 비각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어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이고, 우리 고엘드박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비각 주인 되세요? 예, 뭐 저희들 주민들이 우리가 지키고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각을? 네. 무슨 비각인데 그렇게 열?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할 때 열엽이라고 많이 하는데 비각이죠. 이게 아마 지금부터 한 600여 년 전일 겁니다. 신년 현감을 지내신 유해지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고을에 들어와서 살게 되셨습니다. 사시면서 젊은 나이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부인이 동네 정씨인데 첫 아기를 낳은 지 40일 만에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따라 죽을로 하니 40일 된 아기를 두고 죽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묘를 서면서 이제 시묘를 시묘살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시묘서 3년상을 시묘살이를 하게 되죠. 묘 옆에다 움막 짓고. 그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이. 정씨 부인 무덤 옆에는 글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이것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야 바로 이제 이거 비각 뒤에 비각 뒤에 이게 무덤 있는 모양이죠? 옮겨왔죠. 옮겨왔어요. 우리나라에 이 참 호랑이 무덤이 뭐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엽이하고 같이 있는 건 유일한 호랑이, 실존하는 호랑이. 영호 영세불망비. 예. 맞죠? 신령스러운 호랑이를. 신령스러운 호랑이를. 영원히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겠죠. 영원히 잊지 말자. 불망비. 그렇죠. 예, 아까 뭐 말씀드리던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시묘살이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운막 앞에 호랑이가 소화지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여자분이 그래서 기겁을 하고 있었는데 호랑이 행색을 보니 해칠 것 같지는 않고 아주 우호적이고 그래서 나를 지켜줄려나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 오고 날마다 밤만 되면 호랑이 와서 심여살이 하는 그 부인을 지켜줬습니다. 여기는 영호 지총. 그래서 그러니까 호랑이의 뼈가 묻어 있는 거.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면 참 전망도 정말 지금 이렇게 뭐 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이 자리도 참 좋은 자리.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영남 알프스 자락이죠. 영남 알프스. 이야. 옛날 옛적 능산 마을에는 소문난 열려 정씨 부인과 그 옆을 지켜주던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전래 동화 한 편이 뚝딱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기 골목 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와, 여긴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와, 인적이 드문 곳이 인적이 없구나. 이야. 빨간 벽돌에다가 함석으로 지붕을 올렸는데 아이고 예쁘네요. 순종 공소예요. 신부와 성당이 귀했던 시절 교인들이 모여 미사했던 곳이 바로 이 공소인데요.
작고 아담하지만 누구보다 넓은 품 안에서 누군가는 쉬어가고 또 마음의 안식을 얻어갔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100년이 넘는 공수가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영남 알프스 요 이제 주변에요. 요 이제 순정 공수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수가 아주 많거든요. 네. 여기 옛날에 이제 천주교 박해 시대에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산 속으로 이제 천주 이제 이 신자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어떤 세웠던 이제 그 어떤 공소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공소가 이게뿐만이 아니고 요 산 넘어가면 또 선필, 하선필, 상선필하고 공소가 이 기슭에 쫙 줄을 이어 있습니다. 네. 영남 알풀수 밑에 그렇죠. 주변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오, 그게 그래. 이제 그 어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신앙 공동체의 어떤 상징으로 이제 지금 이제 영남 알프스 이쪽에 이렇게 공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예. 빨간 벽돌은 참 어울리는데. 와. 와. 너무너무 오래된 공소. 100년이 넘었으니까. 야. 이 스테인드글라스는 우리 이게 고유의 전통 창문에다가 스테인드글라스를 딱 이렇게 붙이니까 나름대로 잘 어울리네. 사람과 사람 간에 위아래가 있었던 시대임에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넘어 자유를 향한 강렬한 외침.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린 어떤 삶을 살았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영남 최대의 천주교 신앙 발원지 흔적은 산 아래에서도 산 중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 여기 무슨 굴이 다 있어요? 중림굴이란. 네. 어? 대밭에 숨어 있는 굴이라서 이름 붙은 게 아, 대밭에. 중림굴이에요. 거기에 요 천주교 박해 시절 때는 공소 역할을 해서 여기를 안 보면은 영남 알프스의 속사를 봤다고 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이고. 도대체 여기가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와. 와, 어휴, 깊으네요. 들어가는 초입은 조금 이렇게 험한데 안에 뻥 뚫렸겠죠? 네, 근데 어두워요. 와, 우와, 넓다. 와, 어, 이 안에 넓어요. 성모님. 아이고, 성모님. 네, 성모님. 와. 다른 데 있는 상보다 조금 더 가련해 보이는 것 같다. 이 굴이요? 네. 예사롭질 않아요. 응? 네. 무슨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굴 같은데 무슨 여기 무슨 흔적이? 이게 다 무슨 흔적이에요? 이거. 아, 이 굴이요. 천주교 박해 시절에는 교인들이 은둔을 했던 공간이었고. 박해를 피해서. 예. 그리고 한국전쟁 무렵에는 빨치산이 중림굴 야전병원으로 썼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요? 야전병원? 네. 빨치산 야전병원? 예, 그렇습니다. 신불산 빨치산이. 야, 신불산에 주둔해 있던 빨치산들을 위해서. 네. 야, 이거 조심해, 조심. 와. 이 안에도 구석구석 이렇게 다 파헤쳤어요. 그렇네요. 저기 밑이 들어가. 여기도 사람이 들어가 숨을 수 있잖아. 네, 네. 그죠? 저 안에도. 이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죠. 네. 예. 여기에는 숯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생사를 씹었던 곡식 종류도 나오고. 아, 그럼 나오겠네. 예. 그럼 빨치산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이 공간에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가지고 여기서 발견한 그걸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예. 네. 우와.
제가 좀 이 유품 유물은 아주 귀중한 게 보관을 해가 있다가 한번 열어 보시죠. 이건 이거 잉크병인데? 예. 이것도 이거는 밥그릇이고 주발. 네. 이거는 신불산 빨치산이 썼던 그릇이고요. 그릇. 예, 그릇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주사기인데. 예, 빨치산이 활용했던 페니실린 유리 주사기입니다. 아, 요즘 보기 어렵죠. 어, 요즘 플라스틱인데 유리, 유리구나. 예, 요거는 당시에 그 활용했 빨치산이 활용했던 잉크병. 잉크병입니다. 잉크병. 70년이 넘었던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잉크병은 이게 아주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던 그런 병이에요, 보니까. 예. 종교의 자유 앞에서, 이념의 대립 앞에서 한껏 몸을 숨겨야만 했던 사람들. 지륵같이 어두운 동굴에서 그들이 바라고 또 바랐던 건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야, 와, 우, 야, 이 가을 겨울산에 이 경치도 기가 막힌데 이 봄이나 여름에는 초록초록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광이지만 알고 보면은 험준한 산세만큼이나 팍팍하고 거친 삶을 살아왔던 선조들이 있고 눈물 같은 골짜기는 우리 민족사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산에서 내려와 나그네의 발길이 닿은 곳은 정겨운 장독대와 세월이 느껴지는 담쟁이 덩굴이 있는 이 정취가 그대로 묻어나는 밥집입니다. 와, 아주 예스럽잖아요. 식탁도 예스럽고. 와, 저기 아마 영남 알프스 줄기 같아요. 야, 산 그림에를 손으로 따라 그리다 보니 만찬이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예 무슨 게 아니 찬이 이렇게 많아 이게 몇 점? 아, 저희들 산에서는 산나물 위주로 12첩이네 준비했습니다. 12첩의 반상이야. 와, 뭘 이렇게 아니 알프스. 예, 이쪽에서 나는 저희들 산나물로 주로 이제 식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 야, 우리 카메라 다 담을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손가지도 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일단은 우선 먹는 순서가 있나요? 어떻게? 지금 식사하고 이렇게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쌈하고 같이 천천히. 아, 이건 보쌈. 예, 된장찌개. 예, 예. 이건 나물도 있네, 이렇게? 예, 저희들 나물 메인 나물이라고. 메인 나물.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도 냉이 이제 지금. 냉이. 예. 지금 냉이는. 냉이는 지났는데, 그지? 아니요, 이제. 지구부터 2월 달까지. 냉이가? 예, 원래 그렇습니다. 아, 한겨울에 냉이는 제일 그래요? 맛있습니다. 아니, 그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개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세요? 저희들은 이제 산을 등산을 하셨다가 예. 여행을 하셨다가 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예. 커다란 연잎에 고이 쌓인 영양 듬뿍 찰밥 한 덩이. 허기달날에 찾아온 산객들에겐 이만한 보약이 없지요. 와, 이게 여러 가지 여기 뭐 많네. 해바라기 씨부터 무슨 귀리부터 잡살 보리 배추 와, 아까 말씀하신 이거 산나물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죠. 연잎밥을 가지고
쌀쏘. 그냥 간장을 약간 이렇게 뿌려서. 아, 이것도 별미야. 냉이도 혼자 먹어 죽겠군, 간대. 고사리. 짜지도 않고. 이 영남 알프스 자락에 있는 이 집. 산이 좋으니까. 산이 품은 우리의 음식. 산이 품은 한식. 그 산 때문에 더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산을 바라보고 먹는 이 음식. 더 맛깔스럽고 더 맛있고 건강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산을 보면서 밥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두 배로 부릅니다. 저 마지막 멀리 있는 산만 있습니다. 아, 저 코, 예, 예, 예. 저 코 같은데? 코, 예, 예. 입이 코, 눈, 예. 입. 예. 마지막에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있는.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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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워있는. 누워있는 와불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네요. 예, 사람이 그, 누워있는 형상이에요. 예, 요게 서양이 넘어갈 때 되면은 너무나 뚜렷하게 이제 윤곽이 나옵니다. 와, 사람이 누워있는 예, 형상이에요. 예. 사람만 산을 그리는 줄 알았더니 산도 사람을 그립니다. 자연은 이렇게 사람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힘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 사과밭도 그렇습니다. 얼음골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나면 붉은 결실을 맛볼 수가 있지요. 이 주렁주렁 맺힌 이 사과가 그냥 가지가 찢어진다, 찢어져. 와, 야, 가지, 사과가 이 무게 이게 중심을 못 잡아서 찢어지는 것 같아. 야, 와, 이 사과도 보세요. 야, 이거 참 탐스럽지 않아요? 와,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쫙 달려 있는 이 모습이 이 사과의 이게 끈기와 강인함. 야, 야, 이 사과 찢어지는 아픔을 달래야 하나요? 사랑,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장님 네. 되세요? 네. 이야, 이 사과 닮아서 그런지 얼굴이 참 고우시네. 아, 감사합니다. 요즘 사과철이에요? 예, 지금 철이야? 네,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 작황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이야.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아, 찢어져, 찢어져 그냥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왜 얼음골 사과가, 왜 얼음골 사과라는 게 되게 북쪽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 남쪽 아니에요. 이 따뜻한 지방에 사과는 잘 안 될 텐데 왜 유독 여기만 잘리고 소문났을까요? 난 모르겠어. 낮과 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많이 날 때는 한 20도, 10미터씩 차이가 나요. 낮밤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과가 맛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게 해는 넘어가니까 예. 내가 얼른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따는 방법만 말씀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따는 거 예, 방법을 좀. 예, 선생님. 이래 가지고요. 옆을 요거를 딱 잡고 위를 딱 하면 이렇게 딱 하십니다. 잡고 돌리는 게 돌리며. 아니라 돌려. 예, 예. 돌리도 되고 위로 딱 세우시면 됩니다. 아, 세워라. 예. 자, 한번 해 볼게. 야, 어떻게 역시 숙달된 조교구나. 한번 있어보네. 한번 해 볼게요. 요거를 예. 약간 돌려 가지고 예. 이렇게 오! 네. 야, 이거 뭐 쉽다. 감사합니다. 아, 거기서 또 하나 닦게. 예. 한번 써.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예. 야. 오케이. 돌려 가지고 위로 이렇게. 네. 와, 사과 참 신하네요. 어? 야. 이 사과를 지금부터 지금 따는데 이렇게. 야. 신하다. 신해. 선생님. 예. 따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따시겠어요? 아, 아니요. 사과 먹을 생각 하니까 아주 또 기분만 좋고 그냥 즐거워, 즐거워. 즐겁지요, 뭐 이게. 야. 신이 나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오케이. 와, 크다. 와. 우! 선생님. 네. 아, 많이 따셨네요. 아, 아 수고하셨어요. 야, 사과 이거. 야, 사장님. 네. 어떤 사과가 맛있는 사과냐 한번 딱 사장님이 골라주세요. 어떤 거야? 네.
이 사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줄이 밑을 대세가 있어가지고요. 아, 줄이? 예. 어떻게 줄이? 까끌까끌하게 도돌도돌하게. 아, 예. 도돌도돌? 예.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도돌도돌한 거 있어요. 매끄러지 않고 도돌도돌한 거, 이렇게. 이게 당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으십니다. 이게? 네. 이야. 끝점적이 그 끝점. 무엇이죠? 아, 무겁긴 뭐. 네. 뭐 옛날에 나도 우와! 과수 사과밭 해가지고 네. 내 동생이 과수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거 물론 그땐 젊은 시절이니까. 네. 오케이. 야, 어떻게? 그럼 잠깐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꿀이야? 이게 꿀이야? 네. 와. 꿀이 꽉 찬 얼음골 사과 맛은 어떨까요? I like your eyes, you look away when you pretend. 와. 예나 지금이나 맛있습니까? 맛은 변함이 없어. 아, 기가 막. 맛있게. 아우. 오랜만에 맛보는 이 맛. 이 설이 맞아야 맛있다고 얘기했거든. 예. 또 올해 설이 맞았어요? 예, 설이 맞았어요. 아, 역시. 역시 과일이나 사람이나 풍파를 겪어야 제대로 익는 건 비슷한 것 같죠? 걷고 걸어서 도착한 이번 여행의 종착지 작천정 계곡입니다. 이 5,000평이나 되는 이 넓은 바위 마당, 이게 막 한반도에서 이런 마당이 흔치 않을 거예요. 전 이런 마당 처음 봤어요. 바위 마당 깨끗하고 이거 무슨 운동장, 연병장 같잖아요. 이렇게 저. 야, 네. 작천정, 작천정. 이 풍광이 아름답고 물이 맑으니까. 이 선비들과 흰 무객들이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풍광이 좋은데 많이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 이름들 보세요. 이게 뭐 글자들 자기 이름들을 많이 새겨놓아가지고 뽐내고 있었는데 아유 필자가 다 똑같아서 이게 아마 돈 주고 이름 썼을 거예요. 이게 옛날 조선시대부터. 이 맑은 물이 내려와서 이 오랜 세월을 두고 비바람에 깎인 이 바위 틈 사이로 물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무슨 꼭 함지박 같지 않으세요? 함지박 이 모습. 이야. 또 이걸 물을 보면 또 그냥 가지 못하죠, 최주봉이가. 이거 한번 제가 물이 얼마나 찬지 이게 한여름 같으면 시원한데. 아. 와. 와. 아,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 신불산 홍류폭포에서 흘러내려온 이 맑은 계곡물처럼 영남 알프스의 시간은 오늘도 부지런히 흘러갑니다. 자, 저와 함께한 울산 여행 어떠셨나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영남 알프스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아, 역시 스위스 알프스보다 나은 것이 영남 알프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산이 넓고 넓으면서 계곡이 깊고 뭐 경치 아름다워요. 이름 말할 수 없고. 그만큼 깊이 있는 우리 역사가 숨어 있는 곳. 역사가 간직되어 있는 곳, 바로 영남 알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뭐 어느 계절에 오셔도 좋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영남 알프스 한번 구경하시고 경치에 한번 빠져보세요. 오랜 추억이 되실 겁니다. 멋진 추억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 때론 두려울 정도로 용맹하고 때론 우러러볼 정도로 강인한 호랑이의 모습과 이 영남 알프스는 어딘가 많이 닮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기운을 받으러 그 넓은 품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실까요? 저 외디 오션 스페이스.